서울 영등포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국가요대행진 열기가 한층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전국가요대행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가요대행진이 주목하는 신인이나 기성가수들의 우리 새 신보가 나오면 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코너인데요. 그렇죠. 오동관, 오동기의 이 노래 어때요? 네, 이 코너입니다. 이 코너인데 아주 재밌는 분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명콤비죠? 네. 오동관 오동기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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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어때요? 좋아요. 아, 여기 어머니는 목청이라고 저희 오동관 오동기 코너 어때요? 좋아요. 오늘 신인 가수를 소개하기 전에 새해도 됐으니까 지분을 싹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개그맨이 시를 읊어? 코미디언 아니 코미디언은 뭐 시 읊으면 안 되는 건 그거 읊어보셔. 한번 읊어봐. 네. 세월아 가지 마라 내 청춘 시들. 와. 흐르는 시내 문은 막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새 내 청춘 멀리 멀리 떠나. 세워라 시원아. 이게 시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신인 가수가 나온다. 신인 가수가 늦깎이 가수인데 아니 얼마나 늦은데 많이 늦었지. 아니 얼마나 늦었길래 왜 늦었는지 알아? 왜 늦었는데 이 가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모두 좋은 일. 양로원도 다니고 뭐 교도소 이문관 무료공연 다니다 보니까 그 순조였구나. 양로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양로원 제가 그 위문공연을 많이 가요. 저희도 많이 다닌다 양로원에. 근데 그 양로원에 이쁜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가고 엄청 좋아하고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요. 예쁜 할머니가 안 보여? 이상하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여기 이쁜이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대. 이런. 아유. 아, 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 이쁜이 할머니가 어저께 요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나쁜 놈들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 할머니가 이런 나쁜 놈도 있었어. 세상에 이런 나쁜 놈. 야. 아이고. 근데 옆에 할머니들이 하나도 없어. 야, 너희 할머니 많이 계시잖아. 할머니들은 저 병문 안 가셨어요? 아니야. 뒷동산에 다 놀러 갔어. 아, 이거 참. 자, 여러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늦깎이 가수. 이런 가수일수록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좋은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중 씨가 노래를 합니다. 세워라! 쉬어가자!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